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서 세 번째 절기인 이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실절은 이 한자가 의미하는 대로 이 처음 초 열매 실절이죠.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first fruit 이렇게 되고 히브리 말로는 비쿠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레위기 하면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책 중에 하나다 그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 유대인 어린이들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그 처음으로 접하는 이 성경이 레위기 때문에 우리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깊이 그 공부하고 또 묵상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그 일곱 절기가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절기가 왜 중요한가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절기는 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 제정을 하셨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이렇게 그 개혁성에 기록된 이 사시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것을 집중하기라기보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특별한 그 시기를 말할 때 이 쓰는 이 히브리 단어가 모에딤인데 이 레위기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절기도 바로 이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일곱 개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일곱 개의 절기가 있는데 처음 이 네 개의 절기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그 후에 이 성령 강림 을 통해서 실제 날짜에 예언적으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러한 절기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일곱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중요한 구성 요소 이 세 가지 장소와 시간과 이 행위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거룩한 장소인 성막과 또 거룩한 시간인 또 절기와 이 거룩한 행인 이 제사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그 말씀하고 있는 일곱 개의 절기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절기들을 지켰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그 4개월의 그 공백 기간 후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 봄에 지내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 오순절이고 그다음에 그 가을철에 지내는 절기가 나머지 세 개 절기 이것이 다 7월 달에 있게 되는 거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일곱 개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정월, 니산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의 양을 잡아서 집 그 피를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정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안의 모든 그 누룩을 제거하고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그 다음날 주일인 거죠. 그날 지내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그러면 초실절은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지내는 절기가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약 4개월 후에 음력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절기가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 속죄일로 기념하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지내는 그런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그 원리를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데, 이 레위기는 이 모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 모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이 모형이라는 것은 또는 모형 또는 예표를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이 신약 성경의 한 구속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구약 성경의 범상치 않은 실제, 이것을 바로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모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 실제 상황에 이 타당한 관심을 두어야 하고, 이것이 운영해서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후세대에 끼친 영향력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표와 그 예표가 그 지칭하고 있는 운영 간의 이주 유사점에 주의하면서 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영해, 우아 해석, 이런 것은 금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표적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신약 성도들에게 관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구약 성경 그 자체로 어떤 이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되고, 이미 신약 성경에서 이미 확립된 그런 교리에 비치해서 구약 성경의 어떤 모형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절기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유대인의 달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달은 29일, 어떤 달은 30일이 되어서 1년이 354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태양력으로 지내고 있는 365일을 비교해 보면은 3년이 되면은 33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약 3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통 해가 뜨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이 그 시작될 때도 이 달이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도 해가 뜨는 것이 아닌 이 달이 뜨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3년마다 12번씩 윤달을 추가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9년마다 7번씩 이 윤달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월마다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거기에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바벨론식 이름이 혼용으로 사용되고, 또 신년, 이 설날이 7월 1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민간력으로 유대인들은 창조 기념일을 기원전 3761년 10월 6일, 이것은 정확한 그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 기념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음력 2013년 7월 1일자가 창조 후 5774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7개의 절기 중에서 이제 봄에 지내는 절기, 4개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가을철에 지내는 특히 그 7월달 디스리월에 지내는 3개의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보게 될이 초실절은 이제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 되고, 그 다음 날인 정월 보름, 1월 15일 날이
무교절에 시작이 되는데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있고 나서 오게 되는 첫 번째 안식일 날, 그 다음 날을 이 초실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지내게 됩니다. 이 초실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간 후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후에 그 무교절 기간 중에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이첫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 갖다 주고 그 보리를 흔드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초실절의 규례였습니다. 이 초실절의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무교절 기간 중에 그 안식일이 있게 되는데 그 안식일 그 이튿날에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보리나 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작하게 되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이 보리와 이 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이 절기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리는 이제 그 다른 말로 대맥이라고 했어요. 대맥이라고 하고 그 밀은 이 소맥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보리 추수기는 대략 그 3월 달에서 4월 달이 되고 밀 추수기는 5월 말부터 이렇게 해서 6, 7월에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초실절에 여기 레위기 2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밀이 아니라 여기 3, 4월이기 때문에 보리를 가져가는 것이 보리가 이제 먼저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할 때는 보리 이삭입니다. 보리 이삭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 요제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제의 뜻은 요자가 흔들 요자죠. 뭐가 이제 요동친다 할때그 쓰는 그 바로 그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요제인 것이죠. 그 보리 이삭 첫한 단을 이렇게 그 제사장에 가져가고 이제 흔드는 것이죠. 이 흔든다는 것은 바로 이 움직여서 살아 있다는 그리고 이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죠.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이제 곡식을 거두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우리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흔들되 언제 흔들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에는 이 번제와 이 소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여기 이 번제를 드리도록 하고 이 소제는 이 곡물을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여기 이 전제라는 말은 이제 그 부어서 드리는 영어로 하면 이제 드링크 오퍼링이라 하죠. 이 부어서 드리는 그런 그 제사를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실절에 있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이 그이 날짜가
참 중요했습니다. 언제 드리라고 하는 거니까 유월절이 지나 유월절이 있고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안식일 이튿날에 이 드리도록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심을 당하는 그해 유월절 사흘 후에 즉 주님께서 죽음을 당한 지 사흘 후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실제로 이 초실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선 이 들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 무덤에서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은 들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초실절에 규례대로 특히 여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너희는 내가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여기 중요한 것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던 바로 그이 유월절 후에 있었던 이 안식일 이튿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여기 레위기 23장 10절에 있는 대로 이 초실절이 안식 후 이튿날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안식 후 첫날 똑같은 날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바로 초실절 날이 무덤에 갔는데 돌이 옮겨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바로 보리 이삭 한 단이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흔들어진 그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런 실제 이 초실절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보리 첫 이삭 한 단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 보리 첫 이삭 한 단이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좀 생기와 또 기쁨의 표현으로 이렇게 흔들었듯이 그리스도에게 이 붙은 자가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주님에게 붙은 자가 주님과 같이 함께 부활할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제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린아이를 살리셨는데 이 회당장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그다음에 청년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인 이 청년을 살리셨고, 그다음에 장년도 살리셨습니다. 이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 살리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도 부활시키시고, 또 청년도 부활시키시고, 또 나이가 드신 그 장년도 살리신 그런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여 나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 믿는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께서는 그때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이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오시게 될때 함께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과 같이 부활할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날 이렇게 그 보리 첫 보리 한 단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이첫 열매와 함께 숫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실절 날이첫 열매인 이 보리 이삭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기념함으로 이 부활을 그 예표했지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부활이 예수님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주어지는 복임을 로마서 4장 25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곱 절기 중에 처음 네 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리치네는 실제로 그 날짜에 실제로 주님께서 초실절 날 부활하신 그런 예언적인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그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이 시기에 관해서 첫 열매인 주님께서 이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로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또 죽은 자들이 있겠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산 채로 이제 휴거가 되었고, 그 휴거될 때 이 모든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이제 부활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는 그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 휴거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년 그 환란기 동안에 또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거절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이 구세주인 것을 이 환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이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재림하실 때 구약의 성도들과 또 환란 기간 동안에 믿은 이 성도들이 그때 이제 그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살아난 그런 주님의 첫째 메인 그리스도와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이 휴거 때 살아나는 그런 그 부활, 그리고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믿은 그 자들이 그 부활하게 되는 그런 부활, 이런 모든 것이 합해서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다시 이 살아나서 크고 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때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이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참이 복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말하자면 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아주 불행한 부활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그런 부활의 첫째 열매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주님을 믿은 모든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 부활의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로마서를 통해서도 보듯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이러한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러한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